그러면은 거의 보기 드물죠. 공연장에서 세계 최고니까. 터키 행정하고 비슷할 건 나죠. 자, 그러면 유아인이하고 미래장면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확 들어오는 거 이게. 자, 그리고 보통 사람은 기사단장 읽을 때 쇼팽 소품, 모차르트 소나타 그냥 지나가잖아요. 바로 끼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제 알죠. 제가 확대시켜 드렸잖아요. 이 음악을 그 모티브로 마리에와 맨시키 그 저택에서 아빠는 같이 치고 싶었겠죠. 그 모티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래의 그 장면. 아까 들었던 거예요. 1악장 알레그로. 그러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연인하고 나서 왈츠를 듣고 물론 크리스티안 짐마만이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뭐 드린 것 같은 게는 블라디미르 아스케나지가 훨씬 더 제가 약간 뭐 감동을 먹은 상태였죠. 그때 그 사람 실제 모습을 연주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라디미르 아스케나지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쇼팽 콩쿠르 우승자입니다, 이 사람. 세계 최고의. 생긴 것도 쇼팽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블라디미르 아스케나지의 조금 젊었을 때 모습이죠. 지금 이제, 왜안 움직이지? 소리가. 오디오가 막혔네요. 외모는 보셨죠? 네. 외모 보셨죠? 아시케나지 외모. 네. 음반으로 들려드릴게요. 음질은 더 좋을 거예요. 여기 소리는 지원되지 않네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쇼팽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모습이 이렇게 잘생겼죠. 자, 이 사람의 음질은 훨씬 좋으니까 오늘 요거를 이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 카톡으로 뭐한 5분 정도면 가는데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쇼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쇼팽으로 들어가시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쇼팽 모음집이 있는데 쇼팽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지금 많이. 그 중에 모음집 한글로 된걸 들어가시면은 이거 안에서도 이렇게 많죠. 그 중에 왈츠라고 여기 있는데 아시케나지라고 적혀 있죠. 이걸 오늘 뭐다 들을 거니까 하면은 이제 연주곡이 몇 개인가요? 10개가 넘 16개네요. 예, 요거를 들을 건데 우리가 그때 들었던 거는 바로 요거 10번인 거 10번인데 요거를 한번 잠깐 듣고 오늘 그 10번하고 하여튼 그 준비해 왔는 게 보시면은 천국이겠군요.
적흥국은 다 한번 들어볼게요. 적흥국은 뭐 여기 이제 글자가 좀 작은데 기원이 그래요. 당연히 이제 그 앞에 즉흥적인 그런 연주라는 거죠. 단어인 즉흥의 기원은 쇼팽의 즉흥곡이 이제 여기 오늘 전체 중에서 한 개를 임프롬프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어두워서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블라디미르 아시케네지의 쇼팽 연주를 지금 이제 들으실 건데 뭐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건 다 들을게요. 이 임프롬프투라고 이렇게 오프스 작품 번호죠. OP.36. 요게 한 5, 6분 정도 되는데 이 즉흥곡이라기 음반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악곡 형식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즉흥곡 여기 임프롬프트다. 작곡가 연주가 즉흥적인 악상이나 영감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드러낸 이 즉흥곡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뭐 보리쉐크라는 여기 이제 고전과 낭만의 경계에 있던 사람인데 이 단어를 17년에 1817년에 사용했고 6개의 즉흥곡을 출판하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쇼팽과 슈베르트에 의해서 슈만에 의해서 이 낭만파들에 의해서 이 즉흥곡이 거의 이제 완전 집대성화되면서 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악곡 형식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영감이나 소스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즉흥곡은 6분짜리를 이제 작품 번호 36번을 다 들어보고 고전의 왈츠를 한두 개만 들을게요. 왈츠는 이제 그 음반 오늘 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요 10번이 그때 들었던 건데 연인할 때 한번 들었으니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쇼팽 왈츠.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 장면에서 울때 그죠? 저번 주에 했으니까 아는데, 요거랑, 이제 요게 그 왈츠 10, 요게 작품 번호 69의 넘버 2인데, B마이너니까 이게 비극적인 슬픈 느낌이 들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유명한 게, 오늘 이제 보내드린 것 중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되는 작품 번호 64번이에요. 69번이 아니고, 그때 넘버 1인데, 요게, 아, 여기 아닌가, 요 밑에네요. C 마이너니까, 이제 마이너가 비극적이니까. 요게 유명한 또 왈츠 비극적 선율 중에 하나요. 아까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건 다 들어볼게요. 아까는 작품 번호 69번이고 지금 64번인데, 요게 조금 더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영화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좀 유명해졌는데, 원래는 요게 조금 더 유명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또 비극적 왈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광고에 많이 나오죠. 고맙습니다.
훨씬 다이나믹하죠. 쇼팽이 발라드 1번이나 이런 거 피아니스트 영화 들어보시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쇼팽이 부드럽고 이런 피아노니스트가 아니에요. 녹턴이 살짝 그렇지만 뭐 베토벤보다 훨씬 과격해요. 나중에 발라드 1번이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 조르주 상드의 느낌이 살짝 들죠. 왈츠 같은 거는. 애국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자, 이제 인터넷을 제가 연결해서 아시케나지 플람프트를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플람프트. 이게 이제 쇼팽 즉흥곡인데 요거 한 5, 6분 됩니다. 인프롬프트 나와있죠. OP36 요 즉흥곡 한번 들어보세요. 쇼팽 즉흥곡. 슈베르트도 즉흥곡이 정말 좋아요. 그 루돌프 두우빈드가 또 잘 연주하는데 쇼팽 슈베르트 즉흥곡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즉흥곡은 솔직히 많이 안 들어봤는데 한번 감상해볼게요. 세계 최고니까요, 사람들.
다르죠. 잘 들어보세요. 발전입니다. 감정이 고조되고 이게 제일 좋네요. 저는 소나타가 고전주의 형식인데 이게 낭만주의 형식이잖아요. 이거는 막 뭔가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고전주의까지는 감정의 표출이 없었지만 이거는 감정의 표출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자유롭고 저는 좋네요. 뭔가 말하고 있는 듯한, 속삭이는 듯한, 그러면서 감정을 마지막에 그런 강렬한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쇼팽 소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기사단장 주의기에서 이 느낌, 그 저택에서 그죠? 이러한 감성과 서정성과 어떤 그 느낌이 이게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들고, 우리가 들은 것 중에 지금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지금 곡 너무 자유롭죠. 감정을 막 표현하잖아요. 지금 말도 막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물론 마지막에는 오늘 제일 위대한 곡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 그 최고의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아, 그 불멸의 연인에서도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이거는
바하의 인벤션. 이제 바로크로 가니까 이건 감정의 표출이 알거든요. 바하는 바로크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자, 이제 바하의 인벤션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너무 어두우니까. 중앙에서 트는 것도 확실히 좀 쌀쌀하죠. 자, 바의 인벤션. 이거는 1, 2분밖에 안 돼요. 이거 듣고 이제 피날레 들어보겠습니다. 얘도 뭐 당연히 글렌골드 같은데 바의 인벤션. 하나만 들어보면 돼요. 느낌만 있으면 되니까. 자, 뭐 1분 30초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 음악이 저택에서 울려 퍼진다는 말은 맨시키가 좀 고급스러운 거죠. 바의 인벤션은 조금 숭고하고 고급스럽고 이성적인 느낌이, 세련된 느낌이 들죠. 클래식하지만 낭만주의는 조금 자유롭고 이런 느낌이고, 이제 맨시키의 어떤 그 클래식화 제규어랑도 비슷한 느낌도 좀 있죠. 바의 곡입니다. 완전히 그냥 수학 과학안 같아요. 바로크 건물 같죠. 그죠? 그 바 인벤션인데, 자, 이제 우리는 바 인벤션까지의 어떤 느낌도, 쇼팽의 소품도, 모차르트의 소나타도 느낌도 요 짧은 한 시간 반 만에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소나타의 고전주의와 바의 인벤션의 바로크, 아까 그 즉흥곡이죠, 소품 낭만시대, 요 느낌을 이제 한 개 한 개씩 다 들어봤는데, 이제 그냥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 피날레는 그냥 이 전체 6강을 마감하는 의미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 정말 피아노 협주곡 중에 최고의 곡이죠. 협주곡은 콘체르토인데 오케스트라랑 피아니스트가 같이 협연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신 분 중에는 켈른 오케스트라의 그때는 바이올린 협주곡 있잖아요.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리스트랑 오케스트라 협주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두 개를 한 3, 4분씩 조금만 들려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2, 3악장을 들려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곡을 아마 클래식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20, 30명이 세계 최고의 걸 다 듣고 두 명을 지금 들려드리는 거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돼요. 이 사람도 알아주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을 일부러 좋아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냥 이게 들으면 내한테 오는 건데 그 항상 중요하죠. 야구도 좋아하면 야구 선수를 좋아하면 야구를 좋아하듯이 지휘자를 좋아하면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고 연주자를 좋아하면 좋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카라인이나 번스타인 좋아하면 클래식 좋아할 수 있고요. 연주자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시골대로 힐러리 한이라든지 네. 오늘 그 지금 보여드릴 연주자 두 명은 크리스티안 지머만 저번 주에 아시케나지보다 조금 저는 이제 아시케나지를 더 했지만 그 다음으로 잘했던 크리스티안 지머만 이 사람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이제 연주하고요.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 음반을 다 사서 쇼팽과 베토벤을 다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주자를 좋아하면 예를 들어서 연주자가 잘생겼거나 네. 조슈아 베일이거나 성악가 중에 요나스 카우프만 있으면 클래식 좋아해요. 저는 여자애들이 클래식 그런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요나스 카우프만 친구가 가려서 가는데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거야.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못으로 막 이런 걸 하다가 지금 이제 좋아하게 됐죠. 성악가 요나스 카우프만을 좋아하면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이 사람 오페라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외연을 좋아해서 좋아하다가 잘못해가 진짜 좋아하게 돼요. 아니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백화점에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어머 요나스 카우프만 멋있다 해가지고 공연장 가가지고 사인 받고 지휘자분 막 외국에서 멋있는 사람 와가지고 사인 받다가 클래식을 정말 음악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네. 희한하죠. 보통 음악이 좋아서 오다가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경우도 훨씬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크리스티안 지머만이 이제 그 프리드리 굴단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 두 사람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저는 이 2악장을 딱 들으시면요 피아노 협주곡은 황제는 솔직히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일반인도 아셔야 돼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요거 하고 이 정도로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딱 끝냈는데 5개거든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나와요. 그거 찾으세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처음에 피아노 연주 있죠. 그게 나와요. 바로 이 파트죠. 그리고 이 프리드리 굴다와 진머만 중에서 선생님 두 분이 두 분이 아니 선생님 네 분 중에서 이 두 명 중에서 나는 이 사람 연주가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다 제 전화번호 이름 다 알잖아요. 오늘 그 사람 버전을 피아노 협주곡 전체를 쏴드릴게요. 쇼팽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벤트로서 그러면은 나는 프리드리 굴다 나는 누구야 이 사람 이름 크리스티안 진머만 택하면 돼요. 저한테는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엄마는 자 바로 초반의 2악장에 이거예요. 피아노 연주가 들어보세요. 이거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피아노. 이거 들으셨죠? 여기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악장에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박건희 이범이 작곡 이렇게 된 건데 박건희 선생님이 클래식을 뭐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 옛날에 이선희 노래 중에서는 뭐 송시현 그 사람도 뭐 많이 했습니다. 쇼팽 거. 자, 이제 들려드릴게요. 오늘 내가 어떤 음반을 받을 것일까. 자, 이래 비교하는 게 제일 알기 쉬워요. 그래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그냥 설명해 드리면은 머리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재밌는 아저씨 진머만부터 할게요. 진머만이 좀 정통파라서 좋은 음질로 네, 한번 들어볼게요. 크리스티안 진머만 저는 몇 분 몇 초도 대충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요. 이게 하여튼 영상으로는 지금 최고로 남아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과 크리스티안 짐머만이
뮤직 피아노인 그 비엔나에서 한 건데 최고로 지금 남아있죠. 자, 이 악장 소주 끝나고 잊혀진 계절 찾아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죠. 베토벤 불멸의 연인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오죠. 다 울었어요, 사람들. 이게 서주라 그러죠. 이 악장 처음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에요. 베토벤은 생긴 건 그렇게 생겨도 여 제자들 유부녀가 많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게 월광이고 비창이고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에 무조건 밝게 환희로 끝나죠.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하이라이트는 초반 여기 감성적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하지만 이별해야 했던 연인에 대한 회상인데 이 2악장, 3악장이 쉬지 않고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환희로 연결되죠.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2악장에서 3악장 연결될 때. 자. 자, 어떻게 환희로 넘어가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느린 2악장이 나오면서 이제 3악장이
잘 들으세요. 이게 가장 황홀한 파트예요. 꿈결입니다. 꿈결이죠. 여기 클라이맥스. 절대로 이렇게 안 끝나요. 지금 번스타인 굉장히 막 날뛰고 막 흥분하고 있죠. 크리스티안 짐머만도 너무 잘하고 이 빈필 하모닉 세계 최고잖아요. 베토벤이 어떻게 끝낸지 보세요. 한 번 더 감동을 주고 쉬었다가 끝내요. 이 사람은 교향곡도 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번스타인이 짐머만 이 후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번스타인도 원래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쇼팽 우승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머리 탁 잡고 과격하게 확 끌어당기는데 애가 너무 머리가 이렇게 돼요. 나중에 얼마나 그 포옹을 격렬하게 해주는지 보세요. 너무 잘하니까. 짐머만하고 20살 이상 차이 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후배입니까?
오케스트라 너무 좋죠. 보세요 이제 번스타인 어떻게 끝나고 나서 너무 감격해가 지가 이 사람은 자기 지휘하면서 막 울어요. 막 춤도 추고 지금 그 모습 나왔잖아요. 막 지휘하면서. 승리와 환희와 극복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기가 막은 것을 극복하듯이 멋진 사람이죠. 암흑에서 광명으로 피날레입니다. 이제 전체가 40분 정도 돼요. 어? 영상이 이때까지 안 나왔어요? 어, 얘기하시지. 어머,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요. 와. 아, 그래, 선생님 힘들어 했구나. 잠깐만요. 잠깐만. 아, 선생님 너무. 와, 내가 죄송해요. 뭐,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 선생님들이 힘들었구나. 이게 나왔는 건데. 자, 이거 마지막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결이 이게 안 됐지? 요 끝에 이렇게 얼싸 앉죠. 와, 영상이 없었으면 힘들었을겠는데. 막판에 이렇게 끝나요. 한 30초입니다, 이제. 이렇게 안 나왔죠 영상이, 그죠? 근데 뭐 기로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요 프리드리히 굴단은 비교할 시간이